자, 그럼 어떤 분이 먼저 무대를 펼치게 되시는지. 아, 중요하다 이거. 네, 제가 먼저. 아하. 본인이 선택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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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와. 뭐야? 락커십니까? 네, 본투비 락커입니다. 아! 언니 뭐야? 아, 정말했어, 갑자기. 처음에 추승엽님 오늘 무대 서기 전에 윤정신 심사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와 이승엽 선수 그 이름이 합쳐진 그래서 차라리 야구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농담을 주고 받았다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추신수 선수하고 이승엽 선수하고 연타석으로 나와서 홈런을 치는 것 같이 노래를 하셨어요. 정말 장외로 넘어가는 홈런 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셨고 오늘 출연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추승엽 선수께서 가슴을 예, 제가 지금 좀 흥분했습니다. 손에 땀도 많이 나고 소름이 계속 끼쳐가지고 계속 그 소름이 많이 끼쳐서 아마 방청객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가장 막 자유롭게 막 기타 그 비싼 거 아닌가요? 막 네, 조금 근데도 무릎 그걸 무릎쓰고 아, 근데 거기 그거 못 보셨어요? 막 막 미친 듯이 하다 기타 딱 풀고 하려니까 살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던지진 못하고 아니 앞에 이 리듬이었으면 던졌어야 되는데 아~ 아주 살살 이렇게 딱 밀어주셨구나. 예, 저도 그때 이제 아 비싼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사셨잖아. 최근에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 출연자들이 그동안에 테이프 플레이를 하다가 테이프나 MR 플레이를 테이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밴드 너무 옛날 오늘 잠시만요. 테이프 플레이가 제 시대에도 있던 건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다. 미안합니다. 예, MR이라는 거죠? 반주 데이터 플레이를 하다가 오늘 아, 누구 하나 쓰러져서라도 어떻게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거 정말 어떻게 안 돼. 이거는 진짜 좀 삐까삐까인데. 이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해요, 오빠. 이거야말로 진짜 강대강이야. 제가 탈락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심사 못하겠다 꼴꼴이. 심사해. 심사해. 오! 야! 야, 역시 최고의 개그맨. 미쳤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얼마 안 남았어. 너무 불안해.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부탁드려요. 저 과연 가수 소수빈님의 대결 상대는 누구일지. 하지마 진짜로. 안 되는데 그러면. 대결 상대. 하지마 진짜로. 진짜 하지마 재미없어. 가수입니다. 재미없다고요. 아, 이거? 아우 나 지금 약간 장염. 아우 나 지금 약간 장염 걸릴 것 같아. 어 아, 신문 올라와. 이렇게까지 조를 짰어야 되는 건가? 참 이 우리 탑10 우리 올라가신 우리 참가자분들이. 왜? 와, 아니 본인들이 선택한 거 아니야?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은. 아니 이게 사실은 예. 탑10이기 때문에 누가 붙어도 어려운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장르가 좀 다르다거나 성별이 좀 다르다거나 이러면 묻어갈 때가 있는데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저희들 명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소수빈 씨랑 홍의석 씨는 저 오늘만 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방점을 찍으시려고 지금 소수빈 씨가 선택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 와 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아니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꿈틀댈 때가 있어요. 이쪽 안쪽이 나 한번 부딪혀 보고 싶어라는 그런 꿈틀거림이 있는데 강단이네. 저는 응하고 싶고 당연히 둘러봤을 때
형을 보니까 너무 꿈틀거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왜 꿈틀해? 이제 친구가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해야 멋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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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하나도 멋 전혀 안 멋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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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마음은 제가 좀 알겠는데 이제 뭐 인생이 또 항상 멋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아 형아 그래서 용기는 가상한데 이제 차가운 현실을 한번 또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처음 뵙겠다 라이브 처음 보시잖아. 내가 저 목... 아 내가 저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 아. 길에서 부르다니 아. 잘한다 노래를. 아 자존심 상해. 아 짜증나. 진짜 독보적이다. 우와 진짜 잘한다 수빈이. 와 진짜 독보적이다. 뒷사람이란 생각하지 않는 양보 없어 진짜. 앞뒷사람 생각 안 해줘. 안 해 절대 안 해. 심사평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혜리 심사위원님 그만 부끄러워하시고. 제가 항상 소수빈님에 대한 심사평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후회를 해요. 가는 길에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나. 그냥 아, 오 너무 멋져 이러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뭔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무대를 또 보면 그 생각이 싹 지워져요. 다 까먹었어요. 사람 좋아하듯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근데 소수빈님 무대가 저한테는 그냥 100% 딱 그런 무대인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몰랐거든요. 너무 좋은 노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심사평이 아니네요. 예, 예. 고백이야 고백. 코쿤 심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아니, 말을 못해. 아니,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아서. 우리 여기 이쪽 사모님들도 좀 얘기 좀. 아 그렇죠. 예. 여자들도 여사님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예, 예. 김이나 심사위원님. 일단 저는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하네요. 예, 네, 그 아무리 이쯤 와서는 누굴 선택해도 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홍이사 소수빈 대결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그거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왠지 모를 화가 치밀었었고 아니 한 네 마디 지나갈 때쯤 화가 다 풀리는 거예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리 이번에는 진짜 이 잘못이 커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을 거야라고 버티고 싶었는데 결국은 뭐 해라고 먼저 선톡을 보내는 이 기분 정말 아주 예, 지독하게 달콤한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심사평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심사위원장님 냉철한 아니, 이성으로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심사평을 해야 이제 심사평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사실은 아, 안 들을래. 인사 토스트 만만치 않지. 아 야무지더라고 얘가. 꼼꼼한 스타일. 되게 안 놓치고 그러더라고. 톤이 너무 좋아요. 어 좋아. 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네, 약간 소수빈 상남자 같다 쟤. 짜증나 그래서. 그치? 참 이게 심사평 한번 들어. 저기 두 분, 저 두 분 괜찮으세요? 저 이혜리 씨, 선미 씨 괜찮아요? 네, 야 규현아, 나 네가 이렇게까지 한숨 쉬는 거 처음 본다. 한미 형을 여기서 뽑으라고 하면 우리 또 엄청 싸울 거야. 엄청 이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그 방법이 있어. 저는 아까도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참가자들은 되게 좋아할 텐데. 네, 그렇죠. 네, 그 저도 제가 쇼미 10 때, 10주년 때 바꿨구나. 그냥 들이받았거든요, 제가. 내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댐벼버리려고. 전 그렇게 해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한 사람이라도 또 구하고 싶은... 가능하면 좋죠. 가능하면 좋죠. 그래, 그래. 드리밀러 갔다 올게. 형이 드리밀러 해야 돼. 내가 볼게. 싱어게인 3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싱어게인 3 홈페이지에서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가수에게 투표하세요.